먹어 빨리.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또 새벽부터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인제로 서킷 체험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대훈이 삼촌이 같이 가자고 또 전화를 해줘가지고 어제 결정돼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새벽부터 출발을 해야 돼서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잠시 뒤에 인제에서 뵙겠습니다. 나 지금 들어가. 어디 쪽으로, 맷동 앞으로 가면 돼? 맷동 지하주차장. 알겠어. 인제 스피디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경기 뛰고 온 자동차들 보이네. 무앙, 코르테 쿱인가 보다. 코란도인가? 오, 이야, 지금 서킷에 들어가는 차들인가 봐요. 동호회에서 엄청 많이들 왔습니다. 펠리세이드도 보이고, 맥스탄 스포츠, 산타페에서도 오고, 그리고 뭐 소렌토 동호회, K5 동호회에서도 오고, 넥센에서 주최하는 무료 서킷 체험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여가지고 도시락이나 음료수 같이 무료 제공해주고, 그리고 서킷 체험 해주고 하니까 많이들 체험하는 것 같아요. 트랙에 일반이 들어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다 주차하는 거야? 자철스! 아니 자기 차 타고 오잖아. 도시락 먹읍시다. 도시락. 태훈아 맛있게 먹어. 네. 나는 신청을 아예 안 했어. 새벽에 출발하기 싫어가지고. 작년에 좀 왔거든. 보고 그냥 이거 참가비 내라니까 참가비 없게 하는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토바이로 여기 체험 주행하는 거 있었어. 근데 난 참가 안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별로였다고 했어. 왜냐면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앞에 그 세이프티카 쫓아가지고 40km인가 슬슬 돌고 끝이래. 진짜? 오토바이들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나 가봐야 뭐.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신청 안 했거든. 여기 작년에 안 돌았어? 트랙? 돌았어. 빨리 돌았어 아니면? 빨리. 빨리? 앞에 없었던 거 앞에.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아 진짜? 그럼 자동차는 좀 탈만하겠다. 대훈아. 네? 일로 와봐. 먹어 빨리. 이런 착한 모습을 찍어야 되거든. 아 빨리 레이싱 걸 빨리. 레이싱 거라고 빨리 영상 찍어. 뭐야 끝났어. 아 뭐 쓰는 거야? 서약서 쓰는 거야 서약서? 그런 거 이게 뭐? 영어로 써 영어로. 아 나 잉글리시 몰라요. 아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연석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도 그 오토바이 행사하고 틀리게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석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추월하지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보이시는 펠리세이드 팀 쭉 나간 다음에 맥스턴 스포츠 팀이 따라서 뒤따라서 나갈 겁니다. 토론토 동호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달리기 튜닝되어 있진 않은데 워낙에 잘 달리니까 프랭크는 지금 한이 1번으로 섰습니다. 비 오는 날이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순정 타이어인 차들 먼저 1번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타이어 튜닝이 된 차들이 이제 올 겁니다. 대부분 리프트업이나 타이어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에서 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배열하고 있어요. 어때? 아우 긴장되네. 오늘의 각오. 안전하게. 계세요? 네. 오늘의 각오. 작년처럼 계속 손잡이만 잡고 있어요. 안전벨트도 매야지. 펠리세이드 차들이 출발합니다.
고고고고고고. 안녕하세요. 몇 번째 체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안 미끄러지고 살고 오자.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다녀오세요. 잘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뭐야, 여기서 또 대기야? 야, 대기하다가 이거 피나겠어, 머리에. 피날 것 같아. 대기가 왜 이렇게 길어? 저 대훈이에요. 대훈인데요. 동생 좀 바꿔주세요. 오바. 성대모사 장난 아니지? 똑같지? 무무무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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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빨리 해줘. 들어갑니다. 트랙. 언제 본 트랙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대훈아 소리 질러. 대훈이 삼촌의 트랙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인코너 접수해. 인코너 아웃인 들어가라고. 아웃인. 그렇지. 뿌락세 들어가고 감호. 그렇지. 그래 감호 감호 감호. 그거야 연석치기. 야 끝까지 갔다가. 야 게임 안 해봤어? 어? 야 전자장비 끄고 다 끄고. 오 이제 좀 감 좀 잡았나봐. 막 감네 막. 어 그렇지. 야 근데 캠핑 장비 싣고 트랙 돌아도 돼? 돌아야 돼. 내가 되지 않잖아. 근데 레이싱 트랙인데 너 좀 한 손으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추월해버려. 추월. 아우 추월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전화하면서 트랙 도는 거 어떻습니까? 아우 안 돼요. 여기 안전을 위해서. 뒤에 누군지 몰라도 잘 따라오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따라잡아. 제껴. 제끼라 아웃. 이야 역시 캠핑 장비가 있어서 레이싱에 도움이 돼. 아 소리가 난다고? 네 여기서 밖에 소리 들려요. 어 대훈이 삼촌 좀 감아 돌리는데. 오 씨. 발부래 발부래. 앞에 가야 밝기. 야 근데 우리 빨리 도나 봐. 막 따라잡는다. 우리 한 바퀴 남았다는 소리야? 아니면 요번에 들어가라는 소리야? 이번에 나가야지. 똥집 나, 똥집. 난장판이다, 야. 난장판이야. 난장판 됐어, 난장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난장판이야. 야, 근데 나는 벌써 멀미 난다. 어, 진짜? 어. 얼굴 빨개졌어. 어, 진짜? 멀미 나가지고. 그래, 피트인 한다, 피트인. 피트인. 얘네들 너 비웃진 않겠지? 사람이야. 야, 넥슨 스포츠로. 야, 무슨 트랙으로 왔냐고. 야. 기념이지, 그지? 내 차로 언제 트랙 들어와 보겠냐? 아니, 우리가, 아, 우리 한 바퀴 더 돌았어. 아, 진짜? 어, 우리가 꽁진 줄 알았나봐. 아, 내가 나오던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았어요? 누구지? 아니요, 저 엄청 천천히 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퀴 수를 몇 바퀴 돌았어요? 저 세 바퀴밖에 안 돼요. 왜요? 아 진짜? 잘 안 나가서? 그립 안 나가서? 아 진짜? 크게 얘기해요. 누구냐고. 백수장님! 아 좀 밟으세요. 아 저도 못 가가지고. 아 좀 미끄러지고도 그래야지. 우리 한 다섯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 처음 나간 팀들 엄청 돌았어. 우리 처음 나간 그룹이 막 붙였더니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더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 빠질까 봐 못 나가는 거죠. 바이크 타고 다니다가 쉬었던 그런 38선 휴게소에 맥스턴 스포츠로 또 오니까 기분이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비 오는 날인데 또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있네. 강원도에서 또 특산물 사가지고 가시나? 양평해장국 본점에 왔습니다. 시간은 3시인데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우 맛집. 아우 맛집. 어? 뭐야? 이제 스피디움 행사를 마치고 이제 인천에 다시 도착을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마였나? 트랙데이라는 행사를 한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 자유롭게 돌고 그리고 이제 피트인 하는 행사였는데 뭐 조건은 일단은 비가 오는 관계로 연석은 밟지 않는 걸로 그리고 추월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자동차로 트랙을 돌았을 때는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대운이 삼촌의 차로 도는 거를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체험을 했는데 느낌이 뭐라고 할까, 물론 제 차는 아니었지만 저도 트랙에 한 번은 들어가 본 그 경험이 저는 되게 괜찮고 좋았어요. 예전에 태백 서킷을 갔을 때는 카트 체험을 하러 갔다가 운영 시간하고 대회하고 약간 겹쳐가지고 카트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좋은 경험, 재밌는 경험 했습니다.